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메이드, 뭐 위믹스 떡상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코인이 지금 한 이틀인가 조정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만들었던 게임 안에서 뭔가 게임을 하다가 코인을 받으면 그 코인을 위믹스로 바꾸고, 위믹스를 현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을 버는 게임, 이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위믹스 관련해서, 또는 이게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 것 같고, 정치인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코인을 건드렸는데 그게 또 위믹스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 대가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갖고, 코인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된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뉴스에 보면은 종종 나오더라.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We made play Anypong 4를 앞세워서 해외 진출 시동. 제가 처음으로 핸드폰 게임을 했던 게 애니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야, 이게 벌써 4탄까지 나왔네요. 자, 나이트크로 상반기 주요 업데이트 일정 공지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 어디죠?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게임을 오픈을 해서 리니지를 따돌렸던 것들이 너무 강력했는지, 이 나이트크로우가 그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줬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해외 진출이 난다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매출 파이보다 해외 가서 매출을 조금 잘 낸다라고 하면 더 좋은 거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전히 이건 뭡니까? 이 검은색 선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 돌파 눌림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코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위믹스가 그냥 떡락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고 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분위기상으로는 얘가 한번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뭐다, 확률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더 높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확률은 뭐 예를 들어서 6대 4다 그러면은, 이 양봉이 나오면은 뭐 7대 3, 8대 2, 이 정도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는 지금 여기 영역 근처는 뭐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몇 달간 밀렸죠? 지금 1, 2, 3개월간 밀리고, 지금에서야 이 하락 구간에서 멈추고 뭐가 나왔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 그러니까 뭐 하방 경직, 지지라인 세팅,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 나오고, 눌림 받고, 다시 한번 재반등,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참고하시면서 위메이드는 끌고 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 라인도 괜찮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을 내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매주 뭐 하고 있습니까? 무료 체험을 하고 있는데 벌써 100기에 달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두번 정도 더 남긴 했거든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100이라는 숫자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면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종목 신청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저희 이번 주에도 25% 목표를 달성을 했듯이, 다음 주에도 큰 어려움 없다면은 25%는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랑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